안녕하세요. 황코TV 황컴입니다. 오늘 영상은 네트워크 강의하는 영상입니다. PPT로 준비를 했으니까 요 강의 같은 경우는 되게 주제를 통해 가지고 강의를 진행을 할 거예요. 영상이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쉽게 말씀을 드릴 거고, 네트워크 관련된 영상이기 때문에 네트워크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이나 네트워크 관련된 지식을 쌓고 싶으신 분에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관련 학과를 전공하시는 분들에게는 내용이 다소 지루할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지만, 아니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전공을 안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뭐 PC 전문점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통신 관련된 업체를 종사를 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런 이론적인 부분은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으니까 재밌게 봐주세요. 그래서 바로 PPT로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이제 이번 강의 주제는 네트워크 기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차랑 해서 대주제 세 가지 정도의 주제를 가지고 세 편을 나눠서 촬영을 할 예정이고요.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시작을 하면 네트워크 기초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이제 네트워크란 무엇인가 라는 대주제를 통해 가지고 IP 주소란 무엇인가, 서브넷 마스크, 맥 주소는 무엇이고, 스위칭이라는 게 무엇인지, DNS란 무엇인가까지 이렇게 간단하게 네트워크에 대한 기초 이론만 알고 갈 거예요. 또 뭐 자세히 무슨 기술, 무슨 기능 뭐 이런 거 다 많지만 그런 거 필요도 없어요. 아실 필요도 없고, 뭐 RxTX가 뭔지 뭐 이런 거 아실 필요도 없잖아요. 솔직히 그러기 때문에 간단한 이론, 네트워크란 무엇인가만 훑고 가셔야지 공유기에 대한 설정 방법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IP가 뭔지도 모르는데 공유기 이렇게 설정을 하세요 라고 뭐 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뭐 숫자 알려주고 이렇게 따라 하세요 라고 좀 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이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네트워크만 훑고 지나가면 다음 2편에는 공유기 라우터라고도 하죠. 공유기 설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이제 첫 번째로 이중 공유기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공유기 관리자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방법하고 그 방법 변경을 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릴 거며, 세 번째로는 공유기의 와이파이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거예요. IP 타임의 기준을 두고 말씀을 드릴 거고, SK나 LG 그리고 LG U+, KT 장비까지 다 설정 방법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네 번째로 공유기의 포트를 개방을 해보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서버를 운영하시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뭐 포트 포워딩을 하셔야 되거나 CCTV로 핸드폰으로 CCTV 보시는 분이나 아니면 뭐 스타크래프트, 지금은 뭐 굳이 안 해도 돼요. 스타크래프트, 옛날에는 스타크래프트 방 만들려면 포트를 개방을 해줘야지 사람들이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공유기의 꿀 기능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대부분의 공유기가 다 지원을 하는 기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무선 브릿지가 무엇인지 설명을 드릴 거고, 공유기에 스케줄을 넣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무선 브릿지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한번 설명을 살짝 훑고 지나가자면, 거실에 공유기가 있어요. 공유기 안테나입니다. 이거 공유기가 있고 거실입니다. 거실, 여기에 주방이 있고 주방이 있어요. 그리고 내 방이 뭐 이렇게 붙어 있다고 칩시다. 현관이나 뭐 이쪽 현관이나 뭐 이렇게 치면, 이제 거실에서 내 방까지 나는 방에서 와이파이를 쓰고 싶어요. 와이파이를 쓰고 싶은데 거실에서 방까지 와이파이가 안 터집니다. 여기까지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와이파이 주파수 같은 경우는 벽을 통과를 하면 이제 와이파이 세기가 엄청 감소를 하게끔 돼 있어요. 주파수 특성이 그렇다 보니까 여기 거실에 있는 와이파이에서 내 방까지 랜선을 하나 깔아야 돼요. 랜선, 만약에 방에서 와이파이를 쓰고 싶으면. 근데 실질적으로 선을 깔기에는 공사가 돼버리죠. 비용도 많이 들고 설치가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작업을 해야 될 거는 무선 브릿지라는 기능을 통해서 거실에서 주방까지 주방에 공유기를 하나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무선 브릿지라는 기능을 딱 켜주면 이제 거실에서 주방까지 공유기가 통신을 해요. 와이파이로 통신을 합니다. 얘는 인터넷 선은 안 들어가요. 전원만 5V짜리
어댑터의 전원만 딱 꽂아주면 핸드폰 단말기라고 보시면 돼요. 애가 핫스팟을 켜줘요. 단순하게 말해서. 애가 핫스팟을 켜줘서 내 방까지 와이파이를 잘 사용할 수가 있게끔 하는 거고, 요 기능이 대부분 어디에서 많이 쓰이냐면, 가정에서는 아시는 분들은 좀 쓰시겠지만, 대부분 CCTV에 많이 쓰여요. CCTV. 이제 뭐, MVR이라고, 이제 네트워크 비디오 레코더라는 장비를 통해 가지고 MVR에서 이제 램포트가 하나 나오면 공유기를 하나 꽂아줘요. 공유기를 하나 꽂아주면 여기서 여기까지 배선을 가설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무선 브릿지로 연결을 하고 뭐 연결하고 막 3, 4단계 연결해 가지고 4, 500m까지 넘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카메라가 하나 딱 달려 있으면 여기서 배선만 마지막 단에다가 랜선만 따주면 녹화기에 카메라 영상이 나오고 녹화가 됩니다. CCTV에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사용하시는 기능이세요. 근데 잘 많이 모르시기 때문에 이런 기능도 많이 쓰고, 그리고 스케줄이라는 기능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독서실 같은 데에서 스케줄이라는 걸 많이 써요. 독서실에서 스케줄을 왜 쓰냐면 독서실이나 뭐 방마다 이제 공유기가 들어가 있는 그런 곳, 뭐 모텔도 될 수가 있고, 이러면 이제 공유기라는 게 단순하게 이제 컴퓨터라고 보시면 돼요. 인터넷을 시켜주는 컴퓨터가 안에 뭐 CPU도 있고 다 있어요. 메모리도 있고. 근데 이게 컴퓨터 노래 켜놓으면 느려지고 하듯이 공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스케줄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뭐 일주일에 한 번씩은, 뭐 2, 3일에 한 번씩, 하루에 3시에서 뭐 자정에 한 번씩 껐다 켜지게끔 그런 스케줄을 넣을 수가 있어요. 개꿀이죠. 직접 껐다 켜지 않아도 되잖아요. 이런 기능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시간에는 윈도우 네트워크 설정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용하는 컴퓨터를 IP를 고정으로 할당을 받아가지고 고정으로 IP를 사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릴 거고, 편리한 네트워크 명령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윈도우 7하고 윈도우 10 네트워크 공유 폴더 설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윈도우 7 같은 경우는 그냥 설정만 열어주면 자동으로 잡히는 부분이 있는데, 윈도우 10 같은 경우는 공유 폴더 설정을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기능 2개에서 3개 정도의 기능을 열어줘야 되고, 만약에 기능을 열어준다 하더라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조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요거는 솔직히 출장 나가서 작업하면 비용 솔찬히 받는, 금액 조금 받는 고급 기술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알려준다는 거, 그러면 뭐 해야 되죠? 여러분들은 강의비로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돼요. 요게 강의 비용입니다. 강의비. 강의료라고 보면 돼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네트워크란 무엇인가부터 시작할게요. IP부터 알고 가야죠. IP란 무엇인가? 뭐 인터넷 프로토콜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각 컴퓨터는 이 숫자로 이루어진 고유 주소로 할당을 받게 돼요. 이것이 IP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IPv4 방식의 IP 주소를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직도 많이 쓰고 있고. 그래서 IPv4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192.168.0.1처럼 숫자와 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0부터 255까지 사이의 값을 가져요. 왜 0부터 255까지의 사이의 값밖에 못 쓰냐면, 이제 십진수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0부터 9까지가 십진수죠. 근데 각 십진수에 8자리, 그러니까 이진수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전자기기가 연산하는 방법인 0과 1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18.237.65.1이라는 IPv4 주소를 가지고 이진수로 나타내면 110110110이라고 이게 218로 그러니까 이진수를 110110110을 이진수에서 십진수로 바꾸면 218이라는 값이 나와요. 그래서 해당 값처럼 이제 이한 자리당 1비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총 8개의 자리가 있으니까 8비트가 총 점으로 해가지고 4개가 합쳐져 있으니까 32비트죠. 그래서 이진수의 8자리의 최댓값 자체가 18개 하면 255의 숫자의 값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단말기 한 개당 한 개의 IP 주소로 할당받게 되게끔 되어 있는데, IPv4 방식 같은 경우는 IP 개수, 이제 이진수죠. 0과 1, 2에 32승 하면 총 42억 9,496만, 약 42억 개인데, 여기서 문제는 한 사람이 한 개의 IP만 쓰면 다행이긴 한데,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주소를 사용하기도 하고 특별한 목적으로 예약해 두는 등의 IP를 많이 쓰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 대체로 나온 게 IPv6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128비트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간구양 뭐 이래요 숫자가 말은 못하기 때문에 요거는 거진 무한대라고 보시면 돼요. 죽어도 못 써요. 사용 범위에 따라서 또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공인 IP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가상 또는 사설 IP라고 하죠. 공인 IP 같은 경우는 이제 공인기관에서 인증한 IP 단순하게 42억 개중한 개의 IP라고 보시면 되고 가상 또는 사설 IP 같은 경우는 유무선 공유기 단말기에서 나오는 IP입니다. 그래서 IP타임 같은 경우는 이제 192.168.0.땡 이렇게 IP가 이어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뭐 KT 같은 경우 뭐 172.30.1. 뭐254뭐 이렇게 게이트웨이 값이 나오고 해요. 그래서 이뭐 이렇게 공유기마다 이제 설정하거나 공유기마다 촉 공장에서 설정하는 것마다 다 다르고 개인 사용자가 설정해 놓은 IP 대역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사용자가 입맛에 맞게끔 설정해 놓으면 설정한 값을 자기가 명령어를 통해 가지고 찾아내면 돼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서브넷 마스크와 맥 주소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요거는 모자이크 처리가 좀 발거긴 한데 CMD에서 IP 컨피그하고 올이라고 치면 이제 내 인터넷 연결되어 있는 인터넷에 총 값이 나와요. 여기서 보시면 내가 IPv4 주소가 나오고 IPv6 주소까지 싹다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나오는 서브넷 마스크 25252550 이게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릴 거고 여기에 나오는 맥 주소 물리적 주소 이게 맥 주소예요. 맥 주소가 무엇인지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제 컴퓨터 네트워크 상에 각각 연결된 기기를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주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유의 번호이기 때문에 IP 주소하고 달리 기기를 교체하거나 네트워크 부품을 교체하지 않는 이상 변하지 않는 게맥 주소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대부분 IP를 할당 받아서 서버에 접속하게 되면 맥 주소의 로그 값이 저장이 됩니다. 당연히 PC의 유무선 랜카드의 맥 주소는 다 다르고 전화기의 WCDMA라는 장비나 와이파이나 와이파이의 맥 주소도 다 다릅니다. 꿀팁을 하나 말씀드리면 AS를 맡길 때 해당 맥 주소를 메모를 해놓거나 아니면 사진을 촬영을 해놓으면 부품 바깥치기 같은 장난질을 방지하실 수가 있어요. 메인보드에도 딱 보시면 맥 주소가 적혀 있을 거예요. 서브넷 마스크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면, 이제 IP 주소가 바늘이라고 하면 서브넷 마스크는 실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네트워크에 연결되려면 이두 정보는 반드시 짝을 이루어서 입력이 되어야 합니다. 용어 풀이 같은 건할 필요 없고, 이제 예를 들어서 한 집에 두 가구가 사는 경우에는 주소는 같지만 최종 목적지가 다르죠. 마지막에 1층이나 2층이라고 표기를 해야지 1층이나 2층으로 가죠. 네트워크를 A, B, C 아까 이 클래스를 말씀드렸잖아요. A, B, C 클래스마다 이제 그 구역을 나눌 수가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어로 보는 IT 이문규 IT 동화라는 곳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알아두시기만 하면 되고 그 구역을 구분짓기 위해 사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냥 서브넷 마스크 그냥 25252550 나오면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냥 용어가 무엇인지만 알아두고 그냥 한번 넘어가자고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크게 막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스위칭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스위칭 허브라는 장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부분 이제 공유기 말고 허브 장비에 많이 들어가는 거죠. 이제 근거리 통신망 구축 시 단말기의 접선 장치로 많이 이용하는 스위칭 기능을 가진 장비를 말하게끔 돼 있는데, 이제 이 스위칭이란 단순히 접속되어 있는 단말기에 IP 주소로 통신을 하는 게 아니라 맥 주소를 적어놔요. 지네들이 맥 주소를 적어놔서 이맥 주소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통신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맥 주소로 통신을 하다 보니까 대역폭 자체가 커서 여러 개의 포트를 동시에 입력되어도 통신이 원활하게 속도가 빠르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딩 이런 거다 필요가 없어요. 이거 필요 없고 그냥 만약에 허브를 구매하신다고 하시면 스위칭 허브라는 것을 스위칭 허브 기능이 있는 허브를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DNS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DNS라는 게 도메인 네임 시스템이라고 IP 주소를 영어 주소로, 영어 주소를 IP 주소로 바꿔주는 기술이에요. 단순히 네이버라고 검색을 하는데, 검색을 하여서 네이버에 접속을 하려고 하는데 황포TV로 접속이 된다고 하면 저는 좋죠. 그래서 대부분 이런 장난질을 치는 게 DNS 변조하는 악성 코드나 프로그램이 깔려 있으면 이 DNS가 변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단순하게 주소창에 네이버라고 이렇게 검색을 치잖아요. 네이버라고 검색을 하면 이제 이 영어 주소를 10진수로 바꿔줘요. 10진수로 바꿔주고 이 10진수를 또 2진수로 바꿔주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우리는 엔터를 딱 누르자마자 바로 인터넷에 접속이 되죠. 근데 이 네이버를 숫자 네이버의 고유 주소인 IP 주소 네이버의 IP 주소로 바꿔주는 게 DNS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대부분 그 나쁜 놈들, 해커나 나쁜 놈들이 뭔 짓을 많이 하냐면 아까 번조 기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이 네이버라고 검색을 하면 IP 주소인 숫자로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다음 넷 검색한 다음에 네이버를 내가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네이버라고 영어 이렇게 영어로 쳐도 되지만 210.89.164.90 이게 네이버 IP 주소입니다. 이걸 딱 치면 네이버에 연결이 돼요. 신기하죠?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이제 DNS 변조하는 뭐 악성 코드라든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단순하게 뭐 좀 검증되지 않는 클린한 파일을 안 받으면 이제 이런 게 딱 들어가 있어가지고 내가 만약에 이제 기업은행을 들어가고 싶다 해서 기업은행 이렇게 검색을 해가지고 기업은행 ibk.co.kr 요걸 딱 입력을 하면 딱 들어가게 되면 이 ibk.co.kr 이 진짜 깨끗한 사이트가 IBK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가 아니라 지네들이 똑같이 만들어 놓은 사이트로 연결이 돼요. 그러면 나는 뭐 IBK 잘 들어왔구나 해가지고 이제 뭐 로그인 하죠. 아이디 치고 비밀번호 치고 뭐 다 입력을 해요. 근데 안 돼. 계좌 이체 안 돼. 막 잔고 조회도 안 돼. 그러면 피싱 사이트에 내 거 개인정보 다 입력한 거예요. 그러면 입력하는 즉시 통장에 있는 거 쪽쪽 빨아갑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백신 안 깔렸으면 백신 꼭 V3나 알약 설치하시고요.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하세요. 그리고 검증되지 않는 파일은 진짜 받지 마세요. 사이트에서 지원하는 파일 받으세요. 깨끗하지 않으면 받지 마시고 특히 뭐 P2P 사이트에 그 올라와 있는 게임 같은 경우 진짜 컴퓨터 쪽쪽 나갑니다. 내가 여기서 뭐 인터넷 뱅킹 이런 걸 안 한다면 상관이 없는데 하신다면 통장에 있는 돈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거는 본인 탓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이렇게 미끼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다 입력을 해갖고 만약에 손해를 받더라도 범인 잡아도 돈 안 돌려줘요. 돈 다 썼다고 해갖고 못 받습니다. 그거.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도 예방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를 알려주면서 두 번째 시간에는 공유기 설정 관련해서 왜 알려주냐면 보안을 한층 더 강화하시고 공유기를 좀 잘 써먹으라고 안내를 해드리는 거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여기까지 보셨으면 좋아요하고 구독 부탁드립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하고 구독 눌러주시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